이런 화면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드립니까? 그 스튜디오 만들랴 뭐. 그런데 이거는 아이스 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서도 할수 있고, 또 장면도 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여기 가면 다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져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여기다가 PPT 하면 PPT 커지고, 이런 방식의 해빗 표준을 만든 거죠. 이게 너무 그 엄청난 얘기가 되다 보니까 화상에 줌 쓰지 말고 이거 쓰세요. 그거 어느 회사가 했는데, 다리미. 그건 누가 잘안 믿잖아요. KT도 아니고 다리미. 지금 이게 엄회장님이 보시니까, 화질에게 보시니까 믿는 거지, 줌으로 계속 다리 마이스트 때문에 줌의 화질이 안 좋다, 뭐 아이스 쓰면 왜 뿌였습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그럼 제가 만들어서 이제 보인다고 해서 열심히 만든 거죠. 아니, 줌은 미국에 돈 나가는데 돈도 안 나가고, 네트워크비만 내니까 서비스료도 안 나는 거고, 2천만 원 해봐 서버 하나 꾸며주는데 그 정도 비싼 게 아니라면 각 대학에다가 이거를 다 공급하자. 지금 이 기존에 이제 줌을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전용선 개념이니까는 선명하거든요. 아니, 그죠? 전용선 아니에요. 인터넷에요. 똑같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 이제 쓰는 거니까는 그렇지, 이게 크게 우리만. 영향을 받지 안 않아서, 받죠, 예. 선명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럼 이게 제가 그 고화질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줌은 그걸 못 하잖아요. 걔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돈낸 거에 따라서. 우리는 각 커스터머별로 서버를 주니까 그런 문제 생길 리가 없잖아요. 어떤 화상회의가 이제 요즘에 우리 이제 교육용으로 쓰는 것보다도 화상회의 쪽이 더 이제 먼저 이렇게 출시돼 나와서 상당히 이제 보편화돼 있거든요. 화상회의는 지금 현재 그렇죠.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아이스튜디오를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장면을 이 스튜디오를 이제 다양하게 우리 VR로 또 AR로 이렇게 예.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보다도 그게 가장 큰 장점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예. 그 커피숍에 가서 회의를 하면은 칠판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실에 가서나 회의실에 가는 이유는 TV나 프로젝터가 있으니까 글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 TV와 프로젝터를 제공한 거예요. 그 줌에다가. 이 아름답게 하는 방식의 일환이지만은 이 칠판이 있어야 여기서 뭐그 그림도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이 칠판이 없을 때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화면 쉐어링. 자, 그럼 내가 발표할게요. 자, 화면 쉐어링 할게요. 그럼 전부 여기에 그냥 이 화면만 나오는 거, 이렇게 얼굴 안 나오고 계속 이 화면만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도 되고, 여기다 PPT를 써서 할 때는, 자, 여기다가 그림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게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은 이거 하는 거잖아요. 방송에서도 뭐풀 화면 나오고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에 이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 나오는 거가. 그러니까 이 선생님 나올 때 크게 나오는 거, 자료 나올 때 크게 나오는 게 되는 거를 저는 가상 전자칠판, 가상 칠판이 있는 가상 프레젠테이션 교실 방식으로 하는 거를 텔레 비디오 기술이 아니라 텔레 프레젠테이션 기술이다. 이 특허를 낸 거예요. 텔레 프레젠테이션, 줌에서 나가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은 텔레 프레젠스 방식. 즉, 두 개, 줌이 두개 돼요. 화면이. 하나는 자료가 나오고, 하나는 발표자 나오게 할수 있어요. 그걸 텔레 프레젠스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개 돼서 보는 사람이 이쪽 눈은 사람 보고 이쪽 눈은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잖아요. 언제 사람을 보고 언제 자료를 보느냐를 이 장치에서 해준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자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 보고. 그걸 아름답게. 이게 텔레 프레젠테이션 방식이라는 표준을 새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스튜디오 더하기, 멀티플 아이스튜디오 더하기, 아이스튜디오 미트. 아이스튜디오는 녹화하는 스튜디오고 방송실이죠. 지상파 방송이다, 위성 방송이다, 또 케이블 방송하는 거는 아이스튜디오 미트죠. 아이스튜디오 미트라는 서버를 통해서 각 사람한테 가는 거. 이두개 합해졌을 때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된다는 거죠. 참석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회의에 참석하면서 제 자료도 공유할 수가 있나요? 아, 그럼요. 여기 화면 쉐어 있잖아요. 네, 제 자료를. 예, 그런데 줌은 화면 쉐어하면 전부 화면 쉐어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다림 원, 그 다음에 다림 화면 두 개를 띄울 수 있어요. 두 어카운트, 한 사람이. 세 어카운트도 되고. 그러면 또한 장에서는 화면 쉐어만 하는 사람들이 거기 하는 거예요. 자기 화면, 이 화면. 그두 개가 나오니까 나는 여기다가
하나는 화면식 하는 걸 그리고 이쪽에는 발표하는 사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명이면 세 명 앉힐 수 있어요, 이렇게. 원격으로 있는 발표자들을. 토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엄회장님이 그 오는 거를, 예를 들면 엄회장님이 크게 나왔다. 그럼 저는 이 엄회장님 그 화면을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엄회장님이 제자리에 오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여기 그림만 있으면 제가 따서 여기다 넣는다고요. 그리고 엄회장님 화면 시야를 여기다 넣으면 원격 발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건 이제 기술적인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아무래도 뭐 현장에 와서 하는 이게 완전 프로페셔널하기에는 아니지만 상당한 효과가 나오죠. 지난번에 그 교육공학회 그렇게 한 거죠. 발표자가 원격지에 있고 제 자리에 발표자가 오게 하고 자료를 저쪽에 뿌려서 나가게 유튜브 방송 해줬죠. 근데 그때 이제 발표자들 전부 USB로 하다 보니까 얼굴이 여기 잘려가지고 스튜디오 만들기 어렵다. 책상에 목이 이렇게 걸려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우리가 이제 이 방송 문화를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활용을 많이 하게. 이제 방송의 대중화. 지금 뭐 PC를 갖다 놓고 애플이 일반적으로 쓰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렸잖아요. 애플 활용에 그 대중화 될 때까지 뭐 10년, 20년 걸린 것처럼 이런 것도 뭐 금방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관심들이 많아져서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엄회장님하고 백원장님이 설치해 가져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고 제가 방송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가져가시면 바로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두 분이 가져가셨는데 화면에 지금 안 나오잖아요. 우리 방식이. 네. 그거는, 내가 거짓말 시킨 거다. 예?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고 다리면서 잘 사용을 아직까지 못 시킨 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도 네, 이제 그그 네. 그 얘기를 오늘도 했는데 네. 너무 복잡하게 가르치고 있다. 1. 카메라 이렇게만 나오게 하고 2. 요거 누르고 3. 누르면 끝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한 장 종이에 우리 요새 뭐 뭐든지 사면은 이 손바닥만한 종이에 매뉴얼이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라는 건지 볼 필요 없다는 건지 그렇게 오잖아요. 그 네. 필요한 건 몇 마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파워포인트 키시고 요거 키고 하세요 하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지금 노트북 같은데 마이크 스피커 다 돼 있잖아 일단은 노트북에. 네. 그런 거 조금 익숙해졌어요 사람들이. 마이크를 어떻게 하지 스피커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좀 익숙해 있으니까. 근데 네. 그건 우리 프로그램의 세팅에서 마이크를 노트북 마이크하고 노트북 스피커를 쓰는 거니까.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 줌 써본 사람 다 훈련시킨 거죠 그거는. 네. 그런데 우리 거를 키고 나서 뭐를 제일 먼저 누르느냐. 우리 걸 키면 우선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카메라에 딱 요렇게 잡아줘야 돼요. 네.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손하고 여기 나오는 손이 같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좀 크게 앉아도 하여튼 대략 이 머리에 한 요 정도 공간에 요 정도 크게 나오게 중앙에 쓰세요. 이게 1번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면은, 그리고 세트를 탁 켜서, 하는 순간 턱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장면 전환이 알아서 덜커덕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자료에 올라갈 땐 이리로 간다. 자료는 뭐냐. 파워포인트를 켜서 파워포인트를 여기다 올리세요. 드래그앤드롭 올리세요. 그러면은 교실에 가서 파워포인트 USB 꽂아가지고 프로젝트 켜놓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됐잖아요. 네. 교실은 이 교실 저 교실 다 세 개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가셔서 설치할 때 요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만들어 드려요. 그럼 거기 요령을 딱 알아요. 아 뒤에다가 내가 글씨 넣으면은 저기 변하는구나. 그럼 요 뒤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넣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고 느낌만 변하게. 이런 요령만 주고서 한다. 또 이 스튜디오에다가 이런 걸 하면 벽이 바뀐다. 뭐 이런 걸 딱 맞춰서 드리는 거죠. 그 되게끔. 그리고 나서 고치지 않게. 그냥 이렇게 강의하세요. 뭐 이거 바꿨다고 뭐 크게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책상만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아, 그랬더니 이런 강의실이 됐다.
이제 그 정도만 하고 그 괜찮 이거 괜찮네 그럼 그대로 해놓고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대를 한 라이센스를 한다라면 원격으로 딱 접속해가지고 그 컴퓨터에 팀비어 키시고요. 자, 요거 괜찮아요. 다 얘기하면 딱 세팅하면 돼요. 그거 한 두세 개만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 본인이 하면서 바꿔요. 그 매뉴얼 조금 붙이면서. 안 바꿔도 상관이 없고. 뭐, MBC 9시 뉴스가 뭐 1년 내내 같은 거 쓰잖아요. 그 세트 나오면, 아, 이거는 MBC 9시 뉴스구나. 아, 이건 SBS는 알듯이. 우리는 저런 게 쉽게 하게 돼 있으니까 자꾸 그걸 가르치다 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시간 합니다, 제가. 아이, 고맙습니다. 그, 우선 제가 지금 쓰는 거 있잖아요. 제 쓰는 세트. 예. 이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뒤에 그린이 있는 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카메라만 이렇게 잡고 제일 첫 번째가 크로마키를 잡는 거잖아요. 예. 그것만 해서 딱 성공이 되면은 행복하게 되거든요. 아, 이거 진짜 쉽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게 왜 그러냐 기능이 너무 많아요. 이 안에 사실은 그 세상에 있는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방송에 들어가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는 딱 세팅 세이브하면 딱 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여기에 들어가는 그 아이템이 여기다 나는 사람을 보일 거야. 뭐 이거 지워서 이제 표현해 보면은 사람이 나 내 카메라가 이거예요. 또 USB 카메라로 저 이렇게 제 방을 보이는 게 있고 또 다른 USB 카메라로 이 앞에 제 노트북하고 이걸 보이는 거를 보이는 이 정도 방송실에서 꾸밀라 그러냐 엄청난 돈이에요. 카메라 네다섯 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 카메라 싸구려 10만원짜리를 이렇게 넣은 거지만.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 우리 저 목사님 오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스위칭 하는 거 있잖아, 여기다가. 이것이 방송국에서 보면 깜짝 놀랄 얘기예요. 아니, 저거 어떻게 저거 스위칭 하고 있느냐. 그, 엄 회장님이 이제 거기 가서 USB 하나를 저 설악산에 그 물이 흘러가는데 켜놓고 앞에 이렇게 해서 지금 하시는 것도 보여줘가면서 또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거 얼마나 이 뒤에다가 이 뒤 전경에다가 이제 설악산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제가 그 뒤에다가 애드 라이브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제 카메라를 켰다 뭐 좀 멋있는 카메라로 하면은 뭐 이걸로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켰다 그러면 그 저 뒤에다가도 이 레이어를 넣어서 얘를 갖다가 알파를 싹 없애버리면은 이 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설악산 그림이 뒤에 나오는 거죠. 설악산의 전경 앞에서 자 나는 설악동의 스튜디오에 삽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라이브가 아니라도 파일을 핸드폰을 찍어서 저기다 플레이하면 거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어놔도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방식들을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요령까지 다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이 길어지고 매뉴얼이 복잡해지는 건데 그렇게 안 해도 제일 먼저는 파워포인트만 올리 파워포인트만 하는 게 99%거든요. 강의할 때 파워포인트 외에 저처럼 막 이거 보이고 저거 보이고는 기능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는 늘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만 키세요. 그러고서 여기 올라갔을 때는 이 포인터로 이렇게 하면 커집니다. 원 클릭하면 포인터가 넘어갑니다. 여기에 자막까지 저절로 생겨요. 파워포인트 노트만 하면 자막 나가는 게 딱 표준. 거꾸로죠. 파워포인트 올리고 파워포인트 하실 때는 글씨를 노트로 써주세요. USB 가지고 그거 키시면은 시작하시면 이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지 말고 이 세트를 로딩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방식만 이거 세트 설명만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여기다 두 명이 온다, 세 명 온다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서서 하는 경우, 이 책상 없는 경우, 이 책상이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책상에 가상 책상을 그리는 거가 이 다른 데서 잘 안 돼요. 책상에 손 놓고 이런 게 이렇게 나와야지 되지. 이렇게 놓으면 이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앉아서 할 때 세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교탁 같은 거 서서 할 때 아무래도 서서 하면 좀 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서서 할 때 세 번째는 책상 없는 제일 쉬운 게 책상 없을 때 전신 나오는 거 그럼 이게 길게 나오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항상 이 모니터가 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해도 안 바꿔도 돼요. 살짝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게 세팅한 거를 이제 보내드려서
한번 카메라를 멀리 둔 카메라는 서서 하고 거기다 이렇게 교탁 하나 올려놓고 하는 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만들어서 우리 회사 왔을 때 왜 크로마키 없이 하는 거 교탁에 있는 거 있잖아요. 크로마키 없이 돼. 거기 아무데나 교실에 가서 그렇게 강의해도 이 칠판이 왔다 갔다 되니까 충분히 학생들이 이거 보고 된다 그거예요. 그 세 세트를 들여서 엄회장님이 했더니 딱 됐다. 이 매뉴얼 안 읽어보고 다른 매뉴얼 퀵 레퍼 이거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 이제 원격으로 하든 뭐 그 우리가 보낸 걸 설치하는 걸 조금 도와드려서 해놨다고 보면 제가 이제 대선 씨든 누구 시킬게요. 그 노트북 연결하셔서 주는 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설치하는 걸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강의했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포인터로만 해서 나왔다. 녹화했는데 아이 박수 칠 거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된 거죠. 지금 두 분, 이 백 원장님하고 엄 회장님이 그래도 이 분야에 상당하신 분들인데 설치해 가셨는데 두 분 다 못 쓰신다. 그럼 내가 사기꾼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안 되게 하려면 이 누명을 벗으려면 성공시켜야 되니까 이제 하여튼 오늘 그거 하겠습니다. HRD 협회가 들어오든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다 거기다가 그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얘기, 세상을 좀 낫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올리는 플랫폼이다. 학교에서 그다음 투이션 피 받아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새로운 그걸 만들자 해서 우리 그 엄 회장님이 설악산에서 그동안 말씀 안 하시는 여러 가지 그거 있잖아요. 청원. 네, 그걸 더 늘 수 있는 플랫폼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것이 가게 하자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큰 뜻을 가지고 뭐 하나 팔아 돈 얼마 내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목사님이 옆에 와 계신데 그 제가 제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윤 목사님이세요 여기 저기 그 서울 사이버 저 열린 사이버대 교수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또 자꾸 성경 얘기가 나와서 하여튼간에 그 지금 엄 회장님이 지금 왜 그 걱정을 하시고 염려가 되느냐 그거를 예수님이 처음 그 세례요한한테 이제 세례받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너네들 먹을 거 입을 걸 왜 걱정하냐. 네? 하늘의 의의를 구하면 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들짐승도 그런 걱정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너네들은 하늘의 의의를 안 구하니까 예? 그런 뜻이래요. 우리 목사님 얘기로는 그러니까 돈 걱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구하는 의의가 하늘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거니까 걱정이 되게 하는 거고 그런 의의를 구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계속 가난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마음은 매일 편합니다. 그래서 예. 네, 어쨌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 그동안 엄 회장님이 하신 HRD의 그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네. 잘 꽃피울 수 있게 좀 그 긴밀한 연락 이번 주 안에 결판내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자고요. 한 가지만 예, 궁금한 게 이게 이제 200이나 300은 주로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노트북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좀 하나 알려주시면은 저희는 이제 게임 노트북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임 노트북. 예. 노트북 뭐 가면은 게임 노트북에 제일 싼 거래도 다 잘 예. 돼요. 근데 지금 예. 엄 회장님이나 우리 백 원장님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는 걸 가져오셨고 특히 백 원장님 컴퓨터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땐 낮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걸로 줌을 하는 데나 그 하는 정도의 퀄리티 있잖아요. 720p에 네. 문제없이 되더라 그걸 확인한 거예요. 네. 우리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매 방송국만 최고 좋은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해도. 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 그림을 그린 걸 여기다 넣었는데 이건 뭐냐면 이 교탁이잖아요. 네. 이 교탁은 교실에 가져가려는 거예요. 이 교실에. 네. 교실에는 무지 단순해야 돼요. 들어가면 꼬집 그냥 거기 늘 이 화면이 나오다가 선생님 커졌다가 두 개만 해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 학생부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다가 칠판 가면 이렇게만 나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만 돼도 엄청나게 아름답고 AR로 해서 딱 넣어주면 굉장히 아름답게 세팅할 수 있어요. 그 교실의 뒤 색깔에 맞게 딱 할 수 있잖아요, 가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 교실은 오면은 키면 그거 꽂으면 딱 늘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원하는 선생님은 지금 여기 있는 이 화면에 나가는데 여기다가 우리 아이스튜디오 화면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파워포인트 나가도 상관없어요. 여기 파워포인트가 나가면 녹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대면으로 보는 방송이나 유튜브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나간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특허로 이번에 낸 거예요. 자동되게. 그러니까 거기는 400, 7000 이걸 넣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도 그 환경이 그걸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무나 와서 강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200이고 200, 300 지금 제가 쓰는 게 300이잖아요. 200, 300이고 자막까지 나가 이 정도는 좀 하이죠. 오늘 선생님한테 약간의 자막 꼭 해주세요. 뭐 해서 세팅 딱 해놓으면 그대로만 하게 하는 거고 400은 거의 스튜디오에서 하는 모든 게 돼요. 방송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런 데는 그래도 거기 조금 방송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스위칭도 하고 크로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는 너무 단순한 걸 쓰고 있죠. 그 1억씩 되는 장비. 우리 저기 경희사이버대에 들어있는 메인방에 있는 게 우리 거예요. 우리 장비만 그 당시 1억 하는 VR 스튜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카메라도 그 카메라 하나 2천만 원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메인방이. 그러니까 매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장비들 그 우리 것도 1억이지만 딴 것도 다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이사님께서 다시 사용하시네요. 예. 네. 이사님 예, 화면도 아주 멋있게 나옵니다.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쓴 거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들어가세요. 예.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